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기온이 계속 영하권, 그것도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날들이 많았죠. 주말에는 바람까지 부는 바람에 제 촬영 장비들은 서재방 아랫목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따뜻했던 남쪽 지방으로 가서 이런저런 촬영을 했던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집에서 쉬는 시간에 이런저런 제품 사진이랑 영상 촬영도 연습해보고 컨텐츠 구상도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얼른 날이 풀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구상했던 영상이랑 사진 촬영을 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이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죠? 오늘은 드론 영상 촬영을 하고 나서 각 푸티지들의 색감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작업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크리에이터들마다 각자 방식이 있을 텐데 저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촬영 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DJI Air 2S를 기본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데이비드 필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이고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장비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잊지 말고 해주시고 계속 저랑 관련된 이야기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촬영, 컬러 커렉션, 컬러 그레이딩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굳이 촬영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각기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노출을 맞추어서 촬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색감을 보정하거나 적절한 노출을 후보정으로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화질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의 노출을 조절하고 미세 조정을 하더라도 영상의 이미지가 크게 망가지거나 품질이 저하되지는 않는데 DJI Air 2S의 경우에는 화질이 나쁜 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했을 때 보정이 잘 먹는 관용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정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거든요. 일단 촬영 세팅은 D로그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이게 사진의 로우 포맷처럼 원본까지는 아니지만 색감 작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포맷이기 때문에 보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에는 무조건 히스토그램을 켜두시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히스토그램에서 주로 보셔야 할 부분은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편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체적인 평균값이 중간 이상의 밝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노출을 맞추어서 촬영을 마쳤으면 이제 파일들을 불러와 볼게요. 오늘 작업할 컬러 커렉션과 컬러 그레이딩은 파이널 컷 프로 X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보정이나 프로세스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작업 방식에서 사용되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면 다른 툴을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후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동일한 작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시다면 그때 프리미어 프로 영상은 따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불러와 줬고요.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사용하는데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파이널 컷 프로 X에 적용하는 건 또 설명이 길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2번을 눌러줍니다. 아니면 메뉴에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컬러 앤 이펙트를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인스펙터에서 컬러 인스펙터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제 노출값과 색값을 맞추는 컬러 커렉션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출에 해당하는 익스포저 부분을 먼저 볼 건데요. 이 상태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루마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의 밝기가 중간 정도의 밝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익스포저의 전체 값을 약 50% 부근에 오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상에서 가장 밝은 값이 너무 오버되어서 일그러지지 않도록 잘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섀도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짝 내려줍니다. 이때에는 루마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보고 영상에서 아주 검게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하는 영역이 제로에 가까이 오도록, 아주 검은 부분이 없다면 대략 25%에서 살짝 아래 정도로 내려오도록 값을 내려줍니다.
미드톤은 저는 살짝만 내려주는 정도로 조절을 하는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기 때문에 살짝 올리고 내려보면서 값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한쪽 값을 만질 때마다 다른 쪽 값들도 미세하게 변하니까요. 한쪽 부분을 한 번에 조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만져보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의 값에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된 것 같네요. 이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부분만 손 봐도 색 보정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여기서 색조에 해당하는 Saturation 부분만 전체적으로 50% 정도 올려주고 색감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색감 작업은 개인의 호불호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을 만져보면서 느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먼저 영상의 대비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컬러 커브스를 선택해서 루마에 해당하는 커브만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밝은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조절을 해서 S커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컬러 휠스를 들어가서 전체적인 영상의 색감 또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중간 밝기에 해당하는 영역의 색감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약간 파란색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석양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의 밝은 부분은 주황빛으로 표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정 방식 외에 아까 말씀드린 컬러 커브에서 색감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DJI L2S 영상의 경우에는 D-Log 포맷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인 EOS R5 정도의 보정 관용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색감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만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하고 세부 색감 작업을 하나하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하게 세팅값을 움직이다 보면 영상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의 세팅값을 어느 정도 만져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아마도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했을 때 본인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세팅값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 수치들을 물론 기억해두고 조절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펙트 패널의 하단부에 있는 Save Effects Preset을 눌러주고 해당 값을 기억하기 좋게 저장을 해줍니다. 이왕이면 기억하기 좋게 카테고리도 커스텀으로 만들어서 저장해놓으면 나중에 보기 쉽겠죠? 영상의 색 보정을 하고 색감 작업을 하는 것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색깔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 그리고 나만의 색감을 찾고 일관성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아직 제 색감의 일관성을 갖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 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본인만의 색감과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은 DJI L2S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색 보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색감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툴에서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 삼아서 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셔서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